자, 해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네비 해방 들어갑니다. 됐나? 아직 안 끝났구만. 가오가 생긴다. 뭐 견장 같은 게 생겼네. 기분 탓이고. 네 번째 캐릭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날을 위해서 조금 사놨습니다. 영한 불부터 던지는 게 맞나? 강한 불부터 해야 되나? 근데 나로 이추는 몇인가요? 한 7, 80대가 이, 한 80대가 한 이추 나오나요? 80 정도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80이 2층갑이요. 아이고, 크게 좀, 이건가? 화면 설정까지 좋고요. 아하, 2초 데미지 5%.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코인, 유니온 코인 조금 있어가지고. 강한 물이, 영한 물이 20개는 더할수 있거든요. 한 번만 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초로.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츠의 마지막 2초 복이었던 것 같군요. 와, 1초. 나 처음 뽑아봤어. 아, 근데 1초라고는 근데 나로는 못 쓰잖아요. 아니, 1초럭인데? 나로는 어떻게? 도공이 좋지 않나요, 근데? 공격력 차이가 많이 안 나가지고. 나 1초 처음 봤어. 일단은 검한 불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게 좋다고 치면은 그냥 쓰는 게 맞거든? 왜냐면은, 이거 검한 불 차라리 엠버한테 쓰는 게 낫긴 한데. 1초 럭덱 어떻습니까? 럭덱, 럭 66입니다, 자그마치. 이거 결정해야 돼. 아, 근데, 일단, 검은, 그래. 그냥 나로한테 써주죠. 어허허, 일수록 되기라니. 오케이. 큐브 갑니다. 큐브 갑니다. 이날을 위해서 큐브를 챙겨놓았지. 큐브 갑니다. 이날을 위해 기다려왔습니다. 큐브 갑니다. 큐브 갑니다.
이 다섯 개부터 써야 되는데.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 잘못 눌렀다. 자, 레전드리 들어갑니다. 레전드리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도 몇개 있었죠, 근데? 몇개 있었나요? 한 120개는 되지 않나요? 아, 벌써 레전드리. 갑니다, 갑니다, 들어갑니다. AD 레전드 갑니다. 애들 레전드 갑니다. 465개인가요? 에디가 잘 돼야 되는데.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니, 200개 될 때까지만 가면 나쁘지 않지 않나?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큰거 옵니다, 큰거 옵니다. 첫 출발은 나쁘지 않다, 좋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다 유니크 드가 언제 다 유니크 드갑니다. 다 유니크 드갑니다. 큰 거 옵니다, 큰 거 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누구라 안 써도 괜찮습니다. 게임은 대체요 뭐. 차차차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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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유니크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유니크, 유니크. 아니 저 오디움의 소리를 한번 들어야겠고 노래가 많이 안 되겠고. 자, 들어갑니다. 유니크 들어갑니다, 유니크 들어갑니다. 자,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유니크 들어갑니다. 아하, 버즈 먹었다. 아이고, 큐브만 하면은 왜 이리 운이 안 좋은 것 같니? 결말이 항상 안 좋아. 뭔가 출발은 좋은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항상 결말은 이래가는 거지? 옵니다, 옵니다, 유니크 옵니다. 아니, 맨날 나만 이러냐, 맨날. 아이, 뭐, 유니크를 안 가. 아, 이거 블랙큐브 말고 에디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유니크가 안 가. 하이 빅스비. 오늘의 운세.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을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인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거예요. 이성 간에도 나를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네요. 이거는 무슨 운세고, 뭐 어쩌라는 거고. 아니, 유니크가 도대체 왜 한가? 아니, 누가 보면 이거 레전더리를 아이돌. 하하, 이거 어떡하나. 이거 저주에 걸렸네. 유니크 확률이 1점 몇 프로 아니야? 1.2였나? 1.2%인가 그러지 않나? 이거 저주에 걸렸구만. 일 났다. 아, 미쳤다. 미쳤다. 와, 아니, 200개 유니크. 아, 1.9%입니까? 진짜로. 아, 이거. 1.9608이었습니까? 근데 200개째 안 된다고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저주 먹었어. 아니, 왜 도대체 유니크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아니,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또 오는 것이지.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도 2단 등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옵션이 잘 나올 수도 있지. 미소를 잃지 마라, 먼치. 아, 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오류가 났나? 왜안 가는 거지? 아하. 와, 진짜 이거 인간적. 아니, 300개 유니크 못 가는 거면 좀. 대박이.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이거 저주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다. 위점 간다. 위점부터 가자. 레큐를 쓸까? 불큐? 아, 일단 레큐부터 쓸까? 아, 예, 저는 91년생입니다.
큰 거 옵니다. 큰 거 옵니다. 아, 큰 거 옵니까? 큰 거 오나요? 큰 거 오나요? 아니, 이미 왔는데 에디션을 그 안 왔는데. 스물여섯 채 몰았을 문쪽 발판에. 아이고, 안 됩니다. 지금 갈 기운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아쉽네. 아니, 000 띄우면 5대0 사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공공댐을 썼어야 됐나? 아이고, 아쉽다, 정읍산이. 아쉽구만. 아니, 근데. 왜, 깜깜 못 오시겠지? 35, 35, 아하. 흰 30. 어, 바로. 35, 35. 네네, 아, 질문은 큐브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유, 질문은 큐브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 겁니다, 큰 겁니다. 아, 망했습니다. 벌써 망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라도 태줄 떨 때가 됐는데, 요 정도 했으면은. 저는. 왜 아무것도 깜깜 못 시킨 거죠. 아니, 뭐라도 나올 때가 됐는데. 어? 아, 부부방 쓰면 안 되나? 아, 방모가 높진 않던데. 나 이거 고민되는구나. 방모 97 어떻습니까? 제 방모 어딨어? 57. 어? 아, 나 봉수할 때 왜 이렇게 하고 왔냐? 아니, 나도 잘못했네? 경험치 치고 봉수를 내쳐봐. 98. 아, 98이면 너무 많나? 97인데. 높이 가면 20도 올라가. 아, 좀 애매하다. 근데 일단 AD부터 해보자. 일단 AD부터. 저주받은 AD부터 좀. 유니크 벌써 300개째 안 올라가는 중인데. 네네. 아이고, 뭐 돈이 있어야 보보공을 띄우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구만. 아니, 근데 얘도 싶어. 제발, 유니크 좀. 아, 300개. 300개.
안 돼, 그. 300개. 오야. 레전더리는 26채 모라스 왼쪽 발판이 어떠십니까? 아, 네네, 안 되겠다. 지금 어디 못 갑니다. 지금 멘탈이 좋지 않습니다. 레저더리. 그래 요안에 뜬다면은 내 모든 것을 다 사하노라. 내 모든 것을 다 사하노라. 내 모든 안돼. 18%는 안돼. 절대 안돼. 나의 이야기는 18%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휴, 다행이다. 목숨은 건졌다. 큰 거 옵니다. 아, 마력 21%. 큰 거 옵니다. 취업. 큰 거 옵니다. 어! 올 때까지 박수. 잘 떴다. 매우 만족스럽다. 올 때까지. 여섯 줄 유효 나오나요? 005. 아, 위점 어떡하냐. 아, 근데 방무가 빠지는 게 맞긴 한데. 아, 돌렸다가 난리 나면 어떡하냐. 이거 버벅벅 띄우는 거 원래 어려운데. 아, 고민된다. 어떡하지. 350개. Not bad. 요 정도면 그냥 만족할 만하대. 일단 소울부터 한번 돌려볼까. 제일 고급진 걸로 사야겠다. 위대한 맥으로 갈궜어. 네네, 엠버도 쟤네 방무 끼고 있습니다. 엠버도 방무 끼고 있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 박수. 바로 박수. 아, 불큐 다 때려 박아볼까? 그래도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가자, 원트 한번 해보자. 아이고, 아유, 렉킥 던졌네. 마이 미스테이크. 아, 이거 모르고 렉큐를 던졌잖아. 이런. 그건 안 돼. 아, 이건 안 돼. 이건 좀 그렇다. 마마방도 안 되는데. 이거 안 되겠군. 명큐를 가져와야 되겠어. 그래도 약간 그래도 돌림 맛은 좀 나는 거. 마일리지 집 가서 안 되겠다. 큰 거 온다. 역시 큐브는 마일리지 큐브야. 큰 거 옵니다. 큰 거 옵니다.
아 근데 보물방 쓰기에는 방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볼큐 제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제발. 110길 한 번은 나오겠지. 뭐라도 한 번은 나오겠지. 도와주십시오. 000 떠도 나쁘지 않아. 자, 업그레이드 해나가자. 큰 거 옵니다. 아, 큰 거 옵니다. 큰 거 옵니다. 유니크업과 안 풀리셨으면 따고. 아이고 굿. 나배드 잘 됐어. 만족합니다. AD 만족합니다. 아 위저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띄우긴 해야 되는데 옵션을. 아, 보호방 쓰는 게 맞긴 맞았는데 욕심 부렸나. 불큐의 힘이시여 저에게 한 번만 제발 한 번 정도는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옵션도 안 나오네. 아니 뭐라도 좀 세줄 좀. 그래도 옵션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 뭐라도 세줄 좀. 해줄 좀. 제발 세줄 좀. 해줄 좀. 세줄 좀. 아니 세줄은 왜 안 나와. 아 이거 세 줄 뭐라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내 정 옵션을 갖다 버렸는데 뭐라도 세 줄 한 번만 아니 얼마나 더 해야지 세 줄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인가. 아 이거 불큐의 힘이 나오려면 이거 세 줄 한번 나와야 되던데. 아하 아니 왜 세 줄 한 번 어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저줄 한 번도 안 나오는 건 이건 좀 아니 이건 좀 아니 왜 아니 레큐 때나 야 이거 돌아왔다. 아 이게 무조건 이탈이 나와요.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아 안 되겠다. 오래간만에 이거 난이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두째 줄, 세째 줄 확률 한번 보고 가자. 나 궁금하다. 나의 확률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어. 잠시만요. 확률형 아이템. 블랙큐브 레전드리 2배 잘못 눌렀다. 뭐 눌러야 되더라. 두 번째 줄이지요. 블랙큐브 5% 확률로 5.5% 확률 vs 2% 1%네. 잠깐만 그럼 몇 확률이야?
5대 2대1인가? 5.5대 2대1 정도 되나? 5.5. 2대1. 5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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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한30% 되네? 간다. 간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네. 웬만하면 나왔네. 짠! 나왔는. 근데 이거 방무가 한 어떻긴 했는데. 아이, 방무가. 아, 이탈한 줄 던졌는데. 일단 3개 던져보자. 아하, 이거 어떡하냐. 방무가. 방무. 사실 뭐 이거 바꾼다고 별로 달라지는 건 없긴 한데. 도공이 더 올랐을걸요? 무기 바꿔가지고 도공 18% 올랐다. 항모도 오르고 보공도 오르고 흑공도 오르고. 야, 세 박자 다 얻었네. 이게 바로 해방인가? 방무가 98인데. 방무가 98인데. 방무가 98에 친구 빠져도 97에다가 이제 방무 먹으면은 이게 또 올라갈 텐데. 아닙니다. 이거 미래를 위해서 엠블렘이 방무가 빠지면 떨어집니다. 언젠가 돈 많이 버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방문했을까? 언젠가 엠블렘을 바꿀 그날을 위하여 세레나 엠블렘 끼는 그날까지 언젠간 세레나 엠블렘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빼는 뭐5% 이탈이래. 근데 돈 아깝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보방을 아싸리 그냥 써버릴 걸 그랬나 보다.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 09% 가져간다고. 이걸로 가자. 뭐더 이상 돌리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고. 저의 가치가 그럴 정도까지 할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남은 김에 돌린 거죠.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왔어. 에디셔널도 마음에 들고. 아니 칼이 벌써 잘랐잖아. 아니 왜 누가 말도 없이 자르래. 왜 벌써 잘려있어. 아니 그럼 뭐라도 가위를 하나 잘라놓고 싶은데. 벌써 잘려있잖아. 신발이나 잘라놔. 자, 아이템 판매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 많이 주고 산 거거든.
과연 이 아이템의 가격은 얼마나 되었을지. 될 것 같은 경우는 보자. 550에 40, 35, 9에 12, 9, 6. 2추 데미지 올 보공까지. 특이사항으로 공격력이 높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공격력이 271이죠. 그죠? 286입니다. 공격력이 15씩이나 더 높고 위대한 지닐라가 껴드려요. 에디도 6줄입니다. 요런 것보다 좋아요, 그죠? 아, 400억 위로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와,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냐? 내가 딱 이 옵션이었으면 좋았겠구나. 40, 40, 30분. 35, 5, 9, 6. 얼마에 해야 되죠? 저 의견 좀. 얼마로 할까요? 제일 377억보다 좋습니다. 아우, 다른 아이템은 얼마나 하지? 열산 대고 나면 못 보네. 이것보다 좋은 것 같은데? 어, 맞네, 맞네. 아, 500부터 시작한 게 맞아. 이게 맞다. 500억에 시작하고 조금씩 내려야 될 듯하네요. 언젠간 조금씩 내리다 보면 팔리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억씩 100일 존버갑니다. 끝.